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귀신들의 어떤 활동과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사탄보다 더 큰 자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들을 대적하며 그의 일들을 무너뜨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인식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13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 새 번역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주 예수님께서 성경시대의 여러 사람들에게 사역하실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이 귀신 때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열거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낸 40일을 통해 우리에게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고 예수님께 첫 번째 유혹은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유혹으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높은 산에서 세상 왕국들을 보여주며 만약 예수님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그 왕국들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라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에 대해서 사탄에게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사탄을 당신의 가정, 몸, 도시, 나라 등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아직 당신이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나이라면 당신은 사탄아, 이 아이는 내 자녀이다. 그 아이에게서 너의 손을 떼라. 여기서 나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굴복시킬 법적인 권리와 위임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귀적인 세상의 시스템과 영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룰 때 때때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영적인 원리인 양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들과 길게 대화하면서 그의 과거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경험을 했든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온전한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가 우리의 참된 모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면하며 어떻게 사탄을 다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내며 권세를 가지고 그를 다루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듯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의 영향력을 쫓아내십시오. 사탄은 패배한 적이며 그가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탄의 간사한 계략, 거짓말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증언하는 자기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도둑질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내 몸에서 손을 뗄지어다. 사탄아, 나의 재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사탄아, 나의 자녀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서 손을 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여 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연결될지어다. 이렇게 사탄과 그의 일들을 대적하며 쫓아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만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탄은 내 삶,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귀신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탄은 내 삶,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귀신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